얘기 안 해도 뭐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잘 알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틀은 다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단 중요한 게 중간중간에 그 두 명, 세 명의 부은 전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장군이하고 태범이는 장점이 스피드잖아요. 공간에 났을 때 스피드 살려서 크로스 올리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 선수의 장기를 살려주는 패스를 해야 돼요. 이 두 친구들한테 공간의 패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군한테도 얘기했죠, 움직임? 네. 그냥 서서 계속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여줘야죠. 상대를 헷갈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난 측면 공격수야, 왼쪽이야. 이 땅에서 계속 있을 거야. 전혀 안 돼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많이 뛰어야 돼, 많이 뛰어. 지난주에 이제 경기 도중에 우리가 가장 안 됐던 부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포백 라인을 계속 맞추자고 우리 약속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왔는데 안드레가 계속 이렇게 쳐져 있는 거야. 경기 도중에 이해를 못하겠다. 아. 안드레! 안드레! 지금도 방금 너가 너 먼저 불렀으면 옵사이드 못 시키는 거라고.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 못한다고? 이 선수 한 명 때문에 이 세 명이 바보가 되는 거야, 그냥. 뒷공간을 해서 이 선수는 물론 커버를 다 하고 하겠지. 하지만 이 선수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옴으로 해서 금곡수가 혼자서 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거잖아.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게 저희도 뭐 30년 넘게 이제 훈련을 하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유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배울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위기는 위기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주도 패하고 좀 팀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밖에서 저희가 소리치면 대꾸하지 마세요.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왜? 밖에서 보는 우리가 맞아요. 핑계대지 마세요. 네. 이거는 농담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같이 안 가도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반드시 오늘은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봐요. 오늘 굉장히 집중력 있게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